네, 석회성 건염인데요. 이거는 진료실에서 찾아내시기만 해도 환자들이 되게 고마워하는 병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아파요. 회전근개 힘줄에 이제 석회가 삽입된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힘줄 중간에 석회가 이렇게 싹 들어가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플려면 무지무지 아픕니다. 이 수술한 걸 보면요,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톡 치면 이렇게 막 치약 같은 게 쭉 이렇게 새어 나오거든요. 치약 같이 된 경우가 있고요. 분필가루처럼 이제 가루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치약처럼 되어 있는 경우는 좀 좋은 게 아프기는 이게 훨씬 아픈데요. 우리가 주사기로도 뽑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프긴 하지만 의사들 입장에서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루로 되어 있는 건 뽑히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 그대로 놔둬야 되죠. 그게 좀 안 좋긴 합니다만. 이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 보이는 것 자체가 병원, 아, 이건 병일 수 있죠. 하지만 이거 자체가 치료의 대상이 되진 않아요. 뭔가 하면 길을 걸어 다니는 아저씨, 아주머니 아무나 잡아다가 쭉 엑스레이 한 번도 안 아픈 사람들입니다. 쭉 찍어보면 석회 제법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석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의 대상은 되진 않지만 석회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은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통증을 일으킬 때만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는 체외충격파, 아까 말했던 주사로 뽑아내기, 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수술,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체외충격파 기계는 사실은 석회에서 원래 석회를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근골격계 체외충격파입니다. 맨 처음은 이제 신장 돌 깨는 걸로 시작을 했죠. 체외충격파는. 근데 그게 근골격계용으로 바뀌면서 치료한 맨 처음에 첫 번째 타겟이 바로 이 석회였습니다. 확실히 효과는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석회를 이렇게 빼내는 경우도 굉장히 효과는 좋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치약 같은 형태로 변했을 때, 그러니까 가루 같다가요, 가루 같은 게 녹으면서 찐득찐득하면서 찰흙처럼 됐다가 조금 말랑말랑해지면 그때 뽑힐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될지는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이제 보존 치료는 이제 체외충격파를 했던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석회가 크게 보이다가 때리면서 점점 흡수돼서 조금씩 사라지다가 이렇게 슉 사라지게 됩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이게 석회가 이제 힘줄이 쫙 껴 있는 건데요, 그거를 긁어냅니다. 슉슉 긁어내면 이게 빵꾸가 뽕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또 꼬매줘야 됩니다. 이렇게 또 예쁘게 꼬매죠. 수술은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